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벌써 3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비바람 속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농성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쇠사슬을 묶은 노인의 사지를 들어 짐승처럼 끄집어내는 강제해산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들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게 낫다고 울부짖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밀양 성전탑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8년 동안이나 국책 사업을 막아서고 있는지, 보수 언론이 외부 세력의 사주에 넘어간 몽매한 시골 노인들로 매도해도 인터넷상의 이 험한 자들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떼쓰는 노인들로 매도해도 왜 이렇게 노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식물이 사목이 핵심 부품인 제어 케이블이 성능 테스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신고리 사무기 준공은 2년 이상 미루어졌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이 소중하지만 더더욱 이 어르신들의 삶은, 이분들은 노년의 행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나 모두가 떠난 시골 농촌을 지키며 가장 그늘진 곳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왔고 자식들을 길러내 오늘날의 이 나라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태는 일생을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 묵묵히 노동하며 헌신한 이 어르신에 대한 너무나 심대한 모멸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공사를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